저는 가톨릭대 특수교육과 21학번에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장예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학과별로 다르긴 한데 수시 준비하면서 스펙 관리를 되게 많이 해야 하잖아요. 근데 공부에 지장이 가게 하는 거는 절대 추천을 안 드리고 지장 없는 한에서 틈틈이 꾸준히 똑같은 곳으로 봉사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생기부의 세특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세특 부분을 선생님들께 찾아가서 따로 더 이 부분에 대해 써왔으니까 더 넣어주실 수 있느냐 하고 세특 부분을 좀 더 풍부하게 채우는 그런 스펙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 9시부터 거의 5시까지 진짜 빽빽하게 차있던 시간표랑 다르게 특히 1학년 때는 조금 더 교양을 들으면서 여유가 있어서 저도 지금 다시 1학년이 돼가지고 금요일 오전 수업만 듣고 여기 촬영을 올 수 있었어요. 후배들에게 전해줄 비대면 수업 꿀팁. 비대면 수업이랑 지금 오프라인이랑 혼용이 돼서 하고 있는 그런 온라인 시험 보는 것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1교시에 온라인 수업들을 다 잡고 뒤에 오프라인 수업 있는 거를 조금 오후에 몰아가지고 들으면 훨씬 더 편하게 들을 수 있고 또 이제 그 강의평 보고 교수님들 어떠신지 수업 어떠신지 한 번씩 다 확인하고 추가 신청을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저 대학생 되고 나서 일탈이라고 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렇게 과격한 일탈은 못했지만 조금 싸강이 되니까 그 시간에 수업을 듣지 않고 막 그 시간에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카페를 간다든지 아니면 원래는 되게 출티라고 해가지고 출석은 했지만 수업을 듣지 않아서 시험 기간에 다시 늘어야 되는 그런 일탈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주에 시험 공부 안 하고 받아가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제 여행도 못 가게 되었고 이참에 고3 때 못 봤던 드라마랑 영화를 싹 다 보자 이래가지고 바로 넷플릭스를 끊었습니다. 넷플릭스 끊고 아이패드를 사서 알바한 돈으로 열심히 아이패드를 산 다음에 넷플릭스를 정말 정주행을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넷플릭스 시리즈 영화랑 드라마를. 그래서 요즘 시국에 가장 좋았던 선택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최근에 본 것 중에 그 대만 드라마인데 상견니라고 제가 진짜 그거에 아직도 후유증에 빠져 있어가지고 거기 나오는 그 라스트 댄스가 막 귀에서 막 맴돌고 OST를 대만 노래인데 지금 외울 정도로 그래서 아 진짜 막 말할 수 없는 비밀 약간 그런 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완전 꼭 보시길 강추합니다. 아, 저는 제가 재수강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모범적이라서 재수강을 안 해봤다 이거는 아니고 조금 코로나의 수혜가 아니었나 이거는 싶은 지금 완화된 상대평가나 절대평가로 많이 바뀌어서 어느 정도 출석을 나는 열심히 했다 그리고 과제를 제때 냈다 그리고 시험에 응시하였다만 해도 한 C에서 수학에 주시면 B까지도 주지 않을까 해서 재수강은 해본 적은 없지만 이번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C부터 재수강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재수강을 해도 A를 받지 못할 바에는
다른 수업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고난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입시를 현역이랑 반수 이렇게 두 번 준비하면서 꿀팁은 일단 고3 때는 당연히 불안할 수 있고 이제 본인이 대학에 붙을지 안 붙을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주변 얘기에 휩쓸리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현역 때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썼다가 주변에서 떨어지면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담임선생님들이 대학에 붙이는 거에 너무 연연하시다 보니까 되게 낮게 쓰라고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본인 페이스 유지를 잘해서 그냥 소신껏 지원을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진짜 무너지기 직전인데. 아, 무섭다. 어떡해. 아, 저는 질문을 더 받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그 커버 모델 촬영도 하고 이렇게 인터뷰도 하게 됐는데 처음에 되게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너무 막막해가지고 근데 여기 화이팅 TV 분들이 되게 분위기 많이 풀어주시려고 노력하고 제가 옷을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정말 막 다발로 막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진짜 재밌게 촬영 다 한 것 같고요.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젠가를 조금 빨리 무너뜨려가지고 아쉽긴 한데 필요한 약간 입시 관련 내용이나 학과 관련된 내용이 좀 더 필요하시면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넣어주시면 다 학과 관련된 내용 대답해 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예진이었습니다.